기대하는 또 다른 상품이 있는 곳. 내부로 들어가 보니 제품 생산의 한창인데요. 이 빨간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오미자 주스로군요. 한국이 원산지인 오미자는 9월에 수확해 말려 주스로 만드는데요. 해외에선 와인과 비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다섯 가지나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씩 맛보는 제작진. 아, 지금 오미자라고 다섯 잔 타는 거예요? 그냥 오미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오미자에 각기 다른 재료를 더했다는데요. 약간 다른 거예요? 세계인들의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자와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원료들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그런 상품이에요. 오미자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수출 국가별로 다른 과일을 조합한 것. 와, 맛있겠다. 한국의 오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랍니다. 오미자가 외국에 맞나? 해외에선 낯선 오미자 맛. 발효인 입맛에는 과연 맞을지 궁금한데요. 오미자. 무슨 맛이 납니까? 5, 2, 3. 걱정과 달리 바이어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죠? 이 행사는 해외 업체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The event is excellent and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It was not there before. It was only dominated by Japanese. Now, okay, we know the product. It's a good product. 이날 대규모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통해 총 85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오미자 주스도 이 중 하나입니다. 산골 오지에 있는 조그만 기업들이 해외의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자주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실질적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고.